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최근에 굉장히 말이 많죠. NC소프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양 사건으로 인한 유저들의 불매운동이 리니지2 M의 해외흥행 부진, 신작게임 출시 지연 등 악재성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주가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이유와 상황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인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국내 흥행작이죠. 리니지2M의 해외 흥행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산 RPG 게임들의 초반 흥행 성과를 좀 반영해서 3월에는 뭐 5위권, 2분기에는 뭐 10위권 내외로 매출 순위를 좀 추산을 했었지만 지난 28일 기준 3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보다는 콘솔 게임에 좀 성향이 강한 일본인 만큼 시장 규모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고 예상치가 물론 크게 좌우되지는 않았겠지만 생각보다도 너무 부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기존 리니지 IP의 힘을 감안해서 출시 초반에 압도적인 1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지만 현실은 경쟁작들과 1위를 다투는 수준으로 현재 해외 흥행은 좀 기대 이하인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26일 출시 예정이었던 트릭스터 모바일의 출시가 지연이 되었는데요. 뭐 예상보다 높은 유저들의 기대감에 게임 퀄리티를 한 단계 높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출시를 미룬 거다 라고 발표를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출시 날짜를 그냥 못 맞췄다라는 걸로밖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5월 6일에 뭐 출시가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대작이죠. 블레이드 앤 소울 2 역시 출시가 좀 연기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감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NC소프트의 1분기 영업이익은 1037억 원으로 시장 기준 전망치인 1755억 원을 크게 하회할 전망입니다. 전 직원 대상 특별 인센티브 지급과 연봉 인상 등의 영향이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연봉 인상이나 뭐 인센티브 지급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앞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벌었으니까 직원한테 뭐 수고했다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다 연봉 인상이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약간 좀 악의적으로 짜맞추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기존 이제 게임사들이 줄줄이 연봉 인상을 좀 진행을 할 때 뭐 증권사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2에서 한 7% 가량으로 실적에 비해서 미비한 수준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영업이익이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돌면서 이게 좀 영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말이 바뀌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볼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센티브나 뭐 연봉 인상 이쪽 관련해서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NC소프트의 주가 약세와 실적 악화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이 문양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슈로 인한 기존 충성 유저층의 불매 운동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문양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모바일에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컨텐츠로 칸을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더 높은 능력치를 얻을 수가 있는데 문양을 강화할수록 확률은 낮아지고 이게 실패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문양 저장 및 복구 기능을 좀 추가를 하면서 실패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문양 강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존의 업데이트 이전에 문양 강화를 진행했던 유저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 반발로 인해서 NC가 형평성을 이유로 문양 업데이트를 롤백을 시켰습니다. 보통 뭐 백서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업데이트 이전의 상황으로 서버 안에 있는 모든 저장 내용들을 그 이전으로 돌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유저들의 캐릭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이전으로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업데이트 이후에 돈을 써가면서 강화, 문양 강화 등을 진행했던 유저들의 현금은 당연히 뭐 모든 내용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두 환불이 되었어야지 맞는 건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한 유저가 1억 6천만 원 가량을 문형 업데이트 이후에 사용을 했지만 5천만 원 가량만 환불을 받았고, 이마저도 현금이 아닌 게임 내 유료 재화로 받은 건데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유저는 고객센터와의 통화나 본사로 직접 찾아가는 등 요청사항을 이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NC 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내부 규정상 힘들다라는 답변뿐이었는데요. 해당 유저는 유튜브 및 개인 방송을 통해서 해당 과정을 알렸고, 이에 유저들은 게임사가 단행한 롤백으로 유저가 구매한 아이템이 없어졌는데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다라는 NC 소프트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불매 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뭐 게임들의 확률 문제, 갑질 이런 불만들이 어쩌면 이번에 좀 터지게 된 기폭제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해당 유저는 요청사항을 이야기하던 과정 중에 뭐 주차장을 뭐 막았다 이런 이유로 현재 업무방해죄로 NC소프트 측에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뭐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기업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던 과정에서 고객을 고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게 좀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보상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에 약관을 좀 확인해보니 NC소프트의 게임 내 모든 정보 및 재화는 NC소프트의 소유이면서 회사의 판단으로 진행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그 현금 가치에 달하는 게임 내 재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약관을 정해뒀고 그 규정대로 처리하는 거다라는 거죠. 물론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기만하는 행태이니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NC소프트의 게임은 사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리니지 IP 기반의 게임들이 NC를 지금까지 키우고 먹여 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현재도 매출 비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리니지 IP 기반의 게임들입니다. 이러한 고객들에게 감사를 표하지는 못할 망정, 규정을 들먹이면서 갑질을 한 행태로 이번 사태가 쉬이 좀 해결이 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유저들은 트럭 시위 총대를 좀 결성하면서 뭐 국회의사당이나 판교에 있는 NC소프트 본사 등 트럭 시위를 좀 강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모바일 게임 업계에 관심도 강하게 좀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이전에 메이플 스토리의 확률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여기에 이제 악재성 이슈가 연달아 터졌고, 기존의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 일부 모바일 게임으로 확산하겠다라는 방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게임 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뭐 NC소프트 뭐 매출 대박 나고 직원들 연봉 올려주고 할 때는 좋았겠지만 유저들 등 돌리고 매출이 또 줄어들면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그 과정에서 뭐 살살 꼬드긴다고 넘어가는 유저들이 또 나타날지도 모르고요. 예전에 일본 불매운동 당시 유니클로 매장에 할인하면서 줄을 좀 길게 섰던 그 사진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을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정말 정신 차리는 계기로 좀 이어지면은 좋겠습니다. NC소프트의 주가는 단순 실적과 관련된 우려감이라기보다는 기존 충성 고객들의 이탈에 대한 우려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뭐 추가 하락이다, 낙폭 과대다 라고 좀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발자국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 포지션 같은 경우에 보시면 기관을 필두로 한 수급 주체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와중에 외인들이 수급 유입이 되는 걸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NC의 상황에서는 최근 기조에서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있겠고 정서상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세부적인 내용이야 당연히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걸 테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흔히 말하는 팩트적인 부분만 보자면은 당연히 이렇게까지 주가가 하락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이 들지만 지금의 불매운동이 더욱 확산되면서 언론을 타고 하나의 뭐 밈처럼 자리 잡게 된다면은 지금 모바일 게임 업계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좀 PC나 콘솔 쪽으로 조금씩 옮겨오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조금 더 가속화할 수 있는 하나의 정말 전환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NC소프트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불매 운동 상황이 어떤 식으로 좀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낙폭 과대로 그치면서 다시금 반등세가 나오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의 게임 산업 전체적인 틀을 뒤틀어버리는 하나의 큰 사건으로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거를 조금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저희 2월 달에 VIP 가입 진행해 주신 회원부입니다. 2월 8일에 이제 문의를 주셔서 당일날 가입 진행을 해 주셨고요. 가입하신 당일날 키네마스터로 인해 이제 수익적인 부분을 크게 가져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가입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중 조절은 조금 이제 무리하게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을 크게 가져가셨는데 일단 뭐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좋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후에 뭐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수익적인 부분 진행을 해드렸고 E&D, 우성사료, G3BNT, 뭐 FST, 코렌테까지 계속해서 좀 단기적인 종목들 흔히 말하는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스윙 포트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의 매매 성향이 나는 뭐 단타 성향이다 아니면 난 중장기 투자가 좋다 이런 거에 이제 국한될 필요 없이 본인에게 맞는 매매를 진행하시면은 수익적인 부분은 자기 입맛대로 계속해서 챙겨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식 투자가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쉽지 않으셨다면 자그마한 변화를 줘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아래 번호로 신청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